2021년 8월 21일 새벽 1시 35분입니다. 증시가 좀 미친 듯이 많이 빠졌고요. 중국, 그다음에 홍콩, 특히 홍콩 쪽이 이틀째 많이 빠졌고 중국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빠졌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중국은 이제 이런가. 부의 재분배라는 좀 말도 안 되는, 사실 공산당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한데 좀 내년 시진핑의 연임을 위해서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도 금리 문제 때문에 또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결했죠. 미국은 이제 테이퍼링 얘기를 좀 했고요. 크게 단기적인 거라 저는 크게 안 보고 차라리 남미나 아니면 미국 저기 캐나다 이런 쪽 확진자, 지금 미국 같은 경우 확진자 엄청 많이 늘고 있고 거의 최대치 2차가 최대치였는데 3차가 지금 거의 그 정도까지는 도달했고요. 한 2, 3주 정도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 증시 또 단기 반등 나왔다가 또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증시가 미증시 올라가고 있고요. 유가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로서는 환율이 그러니까 1달러가 한 1180이던가요? 많이 올라왔고 이게 좀 떨어져 줘야 좋습니다. 근데 지금 방향으로 갔을 때는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다. 근데 오늘 많이 뺐기 때문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수요일 정도는 또 한번 반등 또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오늘 아침장이 나쁘진 않았는데 중국장 빠지면서 그 같이 빠진 거기 때문에 이제 단기 반등은 또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추매한 건 또 털어내고 이런 방식인데 이게 많이 이제 당해봤으면 어느 정도 그 감이 있을 텐데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좀 힘드셨을 거고 앞으로도 좀 힘들겠지만 전체적인 거 한번 보면 유니슨, 흑전, 그다음에 세원일 씨 적자 전환, 또 순이익은 이렇게 됐고, 미코 증가, SM코어 적자 축소, 두산중공업 수처리, 세원이 씨 출자 증권 처분, 루엔스, 사실 별건 없고, 전체적으로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싸이월드가 어쨌든 하긴 하나 봐요. 이것 때문에 인트로메딕도 잠깐 또 많이 빠졌다가 반등 나오고 있긴 한데 매출에 따라 또 급등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같은 경우는 머티리얼즈 요즘 합병 가운데 또 정지 잠깐 될 것 같긴 해요. 이런 거 있고 크게 색다른 건 없었고 이제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어디까지 더 밀릴 수도 있고 안 밀 수도 있는데 일단 월요일날 매도한다거나 이런 거는 비추고요.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이미 많이 밀려버렸기 때문에 차라리 반등 나올 때 정리하는 게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STX부터 보겠습니다. 완전히 밀려버렸죠. 네,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빠질 건 예상은 했는데 왜냐하면 CU 메디칼이 하루 먼저 선행하거든요. 이게 19일날 나왔고 STX가 이제 20일날 나온 건데 어느 정도 빠질 건 예상했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고 증시가 같이 밀려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사실 유증 실패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5,400, 300, 100 이렇게 해서 5,100원대는 정리를 또 올라올 때 그래도 다행히 했고요. 계속 단타로 일단은 해야 됩니다. 저도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평당 5,600원 아래로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단타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평단 관리하실 분들은 좀 마이너스 폭이 클 텐데 조만간 한 반등 나오면 5,300원, 400원 정도까지는, 왜냐면 여기 5,200-300원에 시작해서 5,300원 찍고 400원 갔다가 다시 300원 갔다가 400원 갔다가 쭉쭉쭉 밀렸는데 그것도 짧긴 하지만 잘 보면 또 그 저항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잘 보시는 분들은 문제 없으시겠지만 일단 5,300원, 400원대 나중에 올라가다가 한번 걸릴 수 있습니다. 크게. 그리고 5,000
400원대, 5000원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했고요. 오늘도 사실 5000원 20원에 한 거는 또 5130원 40원 정도만 걸어놨어도 매도가 됐을 텐데 일단 조금 더 욕심 부려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5200원에 정리할 거고요. 요거 5140원에 한 거는 5230에서 5300 요 정도까지. 예. 요거 보시면 이제 구주주 유증 공매 풀린 것 같은데 메뉴 보시면 입고예정 공매도라고 있어요. 이게 기관이 그 18일일 거예요. 18일 날 엄청 팔았는데 19일, 20일 날 또 다시 어느 정도 메꿔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매치고 빼고 다시 뭐 들어오는 뭐 방식을 택하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윗꼬리 한번 내주고 이렇게 좀 빼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빼버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조금 당황하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뭐 전체적인 증시 영향도 있지만 좀 스트레스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됐고 차트가 이미 밀려버렸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사실 이 정도까지 밀려버렸잖아요. 그죠? 오르기 전 거래량 터지기 전까지 밀려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단 5200원 기준 잡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단기로 혹시 그 춤에 하셨던 분들 하실 뭐 또 했던 분들은 5200원 정도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춤에는 4000원대 더 하고 싶긴 한데 안 할 것 같고요. 예, 안 할 것 같고 반등 나오는 거 보고 짧게 짧게 수익 내서 최소 5600원 아래로는 계속 단타 계속 할 예정입니다. 아까 그 제가 사고 파는 기준 있잖아요. 그 거기에 맞춰서 계속 할 거고 뭐 거기에 또 변화가 있으면 또 바꿀 것 같긴 합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손해 일 확률이 좀 높죠. 지금 여기 보면 4800 거의 뭐 코로나 터졌을 때가 3700원이었으니까 지금 적자가 나와서 사실 좀 빠지긴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유증보다 더 밀려버렸죠. 증시 영향이 있었다고 해도 그래서 반등 나올 때 이제 크게 나올 수가 있는데 9월 달에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마린 서비스가 이제 이라크 쪽 있죠. 그 디젤인가요? 그쪽 9월 29일인가 그때 종료가 됩니다. 그 거기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아마 새로운 걸로 들어갈 거예요. 그때 영향이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버티시면 되고 STX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급등 나올 종목들은 미리미리 선취해 놓으시는 것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예수금 별로 없었는데 IHQ를 정리를 이제 비중이 좀 컸는데 정리를 약수익으로 해놔서 지금 STX부터 해서 지금 뭐 또 뭐 했죠? 뭐 위니푸드도 다시 좀 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플러스인 종목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나 돈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존버를 그냥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따로 어떻게 설명드릴 바는 없고요. 아까 제가 그 사고 팔았던 요 구간에서 그러니까 매도는 5200 초반 다시 여기는 5600 정도 이렇게 매도할 것 같아요. 예. 좀 시간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기 급등 나오면 또 STX는 바로 안 움직일 것 같고 뭐 이런 SM라이프 같이 좀 잘 움직이는 종목들 있죠. 뭐 EID나 뭐 이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이제 그런 게 더 작업하기는 쉬울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존버해야죠. 그리고 중공업 여기도 뭐 특별히 할 말은 없고 생각보다 더 밀렸어요. 생각보다 5600원 정도. 네, 어쨌든 증시 6000 이하로 그때 한번 찍었기 때문에 이제 신흥얼은 좋지 않았죠. 그래서 한번 이제 털자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적자 전환했고요. 전체적으로 STX가 양쪽 다 매출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살짝 빠질 것 같긴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빠졌다라는 거. 여기도 이제 나중에 또 반등 나오긴 하겠지만 어디까지 밀릴지는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한 6천원 정도 다시 반등 나올 확률은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지금 130%까지 내려왔는데 아마 대부분 저처럼 이렇게 계속 이때 작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거의 손해일 것 같은데
그것도 잘 버티시면 되고요. 어차피 수소테마랑 조선 쪽 터지면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그냥 버티시면 될 것 같아요. 엔진은 넘어가고 이제 키스트 여기를 대팡당이 사실 요 정도라서 뭐 걱정은 없는데 조금 더 빠지면 여기도 이제 손실 되기 전에는 정리할 예정입니다. 저는 여기 왜냐면 제가 팔았는데 다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어쨌든 수익 구간에서 파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라서 이렇게 할 예정이고 일단은 아직까지는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돼서 그냥 냅두고 있어요. 반등 나오기도 전체적으로 단기 반등이 나올 좋은 시기이기도 해서 일단은 냅뒀고요. 다음 주에 증시가 좀 안 좋으면 바로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뭐 다시 타이밍 좋으면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냅두거나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경남제약 여기 뭐 잘 나왔어요. 재무 괜찮게 나왔고 역대 최고 최다 실적 나왔고 재무가 아직 막 좋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밀렸는데 여기 또 반등 나오면 다시 7천원 정도까지는 또 쉽게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 되시는 분들은 네, 조금씩 자신 없으시면 조금씩 매집하시면 되고 코로나 때 4,400원까지 빠졌잖아요. 근데 이때 비하면 재무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 여유 되시면 조금씩 사셔도 됩니다. 많이 사실 분들은 많이 사셔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증시가 어쨌든 밀려도 다시 올라올 거고 여기도 코로나 쪽 진단 키트 판매는 하고 시작했으니까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현금이 없으실 텐데 여유가 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월급에서 내가 뭐 술이든 담배든 아니면 다른 걸 안 사든 뭐 그런 쪽 아껴서 좀 추매를 해야 된다고 하면 사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7,000원대 그냥 또 매도하셔도 되겠죠. 헬릭스 스미스 오늘 절반 팔아버렸어요. 여기가 지금 수익이 몇 프로 또 안 돼서 제가 이때 사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수익이 얼마 안 되긴 한데 증시 더 밀리면 마이너스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 팔았습니다. 이게 헬릭스 스미스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 다른 종목 추매할 그 현금을 좀 마련을 해야 됐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어차피 손해를 봐도 뭐 얼마 안 볼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 뭐 코로나 때가 이 정도였으니까 더 떨어졌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 더 떨어졌으니까 사실 더 이상 마이너스는 없다 싶을 정도로 많이 빠지긴 했는데 또 현금 확보해서 다른 종목을 다시 또 추매를 하거나 또 마이너스 또 메꿔야 되는 게 있어서 일단 정리는 했습니다. 여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반등 나올 때 또 세게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매도했다는 거. 그다음에 IHQ 수요일이었나요? 수요일에 목요일 아무튼 이때 정리를 추매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해버렸고 결론 쪽으로는 제가 예전에 이때 사놔서 그 손실은 아닌데 수익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7주 그냥 남겨놨어요. 그냥 행운의 7 해가지고 이 종목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여기도 정리를 했고 이 정도면 또 반등 나오기 괜찮아요. 또 코로나 때 한 이 정도까지 빠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 이슈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매도 못 하신 분들은 이 정도 사이 1500원이나 1300 사이에서 추매 한번 더 하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지는 안 될 것 같고 실적이 생각보단 잘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뭐 추매하실 분들은 조금 더 저는 해도 된다. 1300원까지 보고 나눠서 분할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알펜시아 그 필룩스 회장인 걸 알고 있는데 그쪽 인수로 완전 들어갔더라고요. 그 욕망의 늪인가 무슨 IHQS에서 만드는 드라마 있는데 거기 드라마가 그쪽 배경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인수가 끝났다고 하는데 그렇고요. 네, 어쨌든 엄청 많이 빠졌고 뭐 매수 다시 해도 되는 구간이긴 합니다. 저는 어차피 다 팔았지만 이게 IHQ 때문이 아니라 다른 종목 저는 또 작업을 해야 돼서 일단 수익 중인 거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추매는 해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봅니다. 화창기계 다행히 어저께 좀 팔았어요. 어저께 지금 토요일인데 오늘 금요일이었고 토요일 새벽이니까
왜 팔았냐면 이제 증시 더 빠질 것 같아서 일단 좀 팔았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 정도 전체 비중의 10% 정도 팔았는데 잘 팔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나중에 더 올라가더라도 지금 흐름이 괜찮아요. 여기 재무도 괜찮아졌고 실적이 잘 나왔어요. 실적 잘 나와서 매수해도 되는 타이밍인데 다른 마이너스 종목을 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매도는 했습니다. 여기 추매해도 되는 구간이고요. 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빠지면 더 사도 됩니다. 네, 어차피 때 되면 올라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성 이노베이션 여기 그냥 정리를 다 했습니다. 정리 다 했고 사실 요 정도면 이제 사실 매수해서 작업하기 괜찮은 그리고 이재명 테마로 엮였잖아요. 근데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가서 나중에 또 한번 올라가긴 할 것 같아요. 여기 어쨌든 뭐 정리했지만 더 증시 내려와서 빠지면 다른 종목도 작업하다가 여유되면 좀 다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정리됐고 현대상이 샀는데 또 플러스가 돼가지고 다행히 요날 좀 팔았어요. 요날 팔았는데 많이 빠졌죠. 전체 물량에 여기도 뭐 비중이 엄청 큰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매수해서 수익이 난 거는 수익 났다가 다시 마이너스가 됐어요. 마이너스 됐는데 수익 구간에 한 몇 프로 팔았더라? 20, 30% 정도 판 것 같은데 잘 팔았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다시 또 이 정도 가격이면 매수해도 되거든요. 추매해도 되는데 작업 여유가 되면 다시 이 정도 가격 괜찮으니까 들어갈 예정입니다. 윙이푸드 추매 타이밍이죠. 네, 추매 타이밍인데 다른 종목 때문에 일단 냅뒀고요. 여기는 좀 팔까 말까 하다가 지금 3분기부터 중국 이제 승인이 날 수도 있어서 지금 판매 허가만 남으면 되거든요. 이게 안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진짜 힘들게 버텼다가 올라갔는데 여기서 그때 밀려버렸습니다. 증시 밀리면서 다시 뭐 1400까지는 갈 확률이 높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여기서 걸리고 또 올라갈 때 좀 몇 번 또 걸릴 수도 있는데 매수하시면 됩니다.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빠져도 괜찮아요. 재무가 괜찮고 매출 괜찮으니까 사도 됩니다. 어쨌든 여기는 저는 그냥 홀딩 상태로 냅뒀고요. 여유 되면 또 추매 조금 했네요. 추매를 요날 목요일날 좀 했는데 좀 더 빠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날 많이는 아니고 아주 조금 샀고 요날은 오늘은 매수 초반에 걸었다가 좀 올라가서 취소했는데 좀 더 빠졌죠. 어쨌든 뭐 그건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뭐 여유 되면 또 저 작업은 하거나 아니면 더 물량 늘릴 예정입니다. 에센코 이 힘든 장에 이거 보세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뭔가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장에도 이렇게 버텨주는 거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갈 뭐 호재거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잘못 눌렸는데 비증시 다운은 좀 마이너스 혼조세인데 마이너스로 가긴 갔네요. 그다음에 이제 다날 다날 매수 타이밍이긴 합니다. 어차피 지금 수익권이라 평단이 이 정도 되니까 4,800원. 그래서 뭐 웬만하면 마이너스까지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증시 밀리면 또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손해 될 것 같으면 일단 조금은 팔 것 같긴 한데 좀 더 볼 예정이에요. 여기 그래도 4,000원대 이 정도까지는 잘 안 내려올 확률 높긴 하거든요. 증시 미친 듯 빠지진 않는 이상 어쨌든. 실적으로만 보면 여기도 살짝 그 PER이랑 이런 게 좀 높긴 한데 그래도 네, 메리트 있는 가격입니다. 이 정도 보이시죠? 전에 여기 딱 저항이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일단 밀렸고요. 지금 폭락만 아니면 여기 정도에서 반등 나올 거예요. 나올 거고 장기로 보실 거면 여기 그냥 사시면 됩니다. EID 여기 팔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일단 대기 상태고요. 아직도 뭐 괜찮아요. 괜찮고 뭐 비중이 크진 않지만 여기는 그래도 아직 수익률이 여기도 100%가 넘어간 상태라서 일단 뭐 여유있게 보고 있고
또 코로나 또 확진자 늘어나고 있어서 일단 뭐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 잘 풀리면 크게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좀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큰 게 현금이 좀 부족해서 좀 그런 거 좀 그런 거 빼고는 일단 들고 가고 있습니다. 네. 한국전력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고 여기도 추매 지금 타이밍이죠. 아직도 그래도 수익권이더라고요 제가. 약간이긴 한데 여유 되시면 추매하시고요. 그다음에 가스공사 빠졌고 세원 ENC 여기 지금 작업을 몇 번 했는데 언제였죠? 요때였나? 요때 사서 요날 아마 요때 좀 팔았던 걸로 한번 하고 한번 더 샀는데 오늘 샀거든요. 오늘 800 얼마에 샀지? 800 요때인가요? 860원대 샀네요. 860원에 샀는데 요것도 900원 부근에서 다시 매도할 예정입니다. 일단 여기 비중이 크진 않지만 여기 10월 거의 두 달 남았네요. 두 달 이후면 이제 누리호 발사하거든요. 그때까지 작업하시면 됩니다. 여기 어차피 테마하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전제 조건은 여기서 뭐 2000까지 밀린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괜찮다고 보고요. 네, 74,000원 목표 잡고 단기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반등 생각보다 많이 안 밀렸죠. 원래 대형주가 이런데 78,000원 정도 부근까지 반등 나올 때 세게 나올 수 있어요. 대형주는 원래 또 오를 때 먼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오히려 하락장에 이런 거 또 담아서 작업하시는 것도 좀 좋다고 봅니다. 네. 그 유니스 잘 나왔지만 매출이 잘 나왔지만 일단 좀 빠졌고요. 여기가 재무가 아직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라서 뭐 이렇게 좀 애매한데 그래도 친환경 테마 때 다시 올라갈 확률 높으니까 이 정도면 이제 반등 나올 타이밍에 수익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증시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다시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겠죠. 네. 일단 뭐 평단위도 많이 낮춰놨고 여기도 좀 한 번 더 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수요일인가? 네, 그때 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루멘스 많이 빠졌죠. 여기는 뭐 특별히 할 말이 없고 네, 여기도 증시 영향이 좀 큰데 사도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유 되시는 분들은. 네. 사실 뭐 증시만 반등 나오면 여기 또 어느 정도 갭 메꿔주기 딱 좋은 지점이긴 하거든요. 일단 증시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거 잘 보시면 되고 조금 길게 보시면 매수해도 괜찮다. 네. 그리고 GS 리테일도 매수해도 되죠. 여기도 좀 매수를 요때 했는데 더 빠져버렸습니다. 요기요를 이제 인수를 해서 연결이 잘 될 것 같아요. 여기 매출 대비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코로나 때 여기까지 빠졌고요. 보통 요 정도 여기는 잠깐 찍어줬으니까 한 요 정도까지 왔는데 거의 요 정도 부근까지 왔죠. 하락장 때 여기까지 보통 밀리잖아요.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여유 되시면 더 사도 됩니다. 네. 푸른 기술 여기를 제가 샀는데 일단은 12,000원대 샀고 지금 좀 더 사도 된다고 보긴 하거든요. 뭐 어차피 테마로 올라가면 또 금방 올라가니까. 네, 증시 영향만 가장 신경 써주시면 되고 그 외에는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FN 가이드도 매수 타이밍 여기도 뭐 만원까지는 가니까 이 증시 영향 잘 따져가면서 작업하시면 되고 대한전선은 추매를 조금 했는데 언제 했는지 기억 안 나고 요때였나요? 했는데 더 밀렸죠. 여기도 좀 더 사도 된다고 봐요. 저는 사도 된다고 보는데 일단 증시가 더 밀려서 더 빠지는 거고 반등은 증시 영향에 맞춰서 올라갈 겁니다. 그 SM라이프를 3천 초반 요때 좀 샀어요. 사가지고 요때 사서 네, 반등 나왔을 때 절반을 팔았어야 되는데 제가 판 줄 알았는데 다음날 보니까 안 팔렸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조금 마이너스긴 한데 여기는 급등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고요. 증시만 요 정도에서 더 크게만 안 밀리면 또 수익폭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이때 2,500원 정도 오면 여기는 조금 더 살 것 같아요. 왜냐면 반등이 좀 잘 나오는 곳이라서 이쪽 우선해서 좀 작업을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YG 플러스가 빠지다가 오늘 좀 올랐는데 왜 오른지 모르겠어요. 네. 아직은 크게 안 밀리고 7,000원 정도는 계속 유지해주고 있죠. 요 정도에서 7,000원 정도. 두산인프라코 여긴 잘 모르겠고, 여기도 뭐 덱스터도 이제 많이 빠졌는데도 올라가 또 만원 천원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카본 만원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매수하셔도 되고요. 필라홀딩스가 좀 많이 빠졌는데 나쁘지 않은 구간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여기는 다른 종목 신경 쓰느라 그냥 구경만 좀 할 것 같고, 인트라메딕은 네,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네, 또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뭐 싸이월드 때문이겠죠. 노랑풍선은 무증이죠. 들어와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바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정리해가지고 다행히 또 수익이 괜찮았어요. 한 30%대 수익이 나와가지고 이 돈이 다 이제 여기저기 추매하는데 좀 많이 쓰였습니다. 네. 나머지 뭐 특별히 볼 거 없고, 삼성중공업가 상한가 한번 나왔었죠. 또 장난을 한번 또 쳤습니다. 그리고 비코도 뭐 사기 괜찮은 가격, 하이브도 뭐 괜찮은 가격. 지금 BTS 이렇게 잠정 중단, 요게 좀 실적에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뭐 괜찮은 가격이라고 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좋습니다. 이제 사도 되는 구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가상화폐 주인데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고, 미증시는 괜찮아요. 나름 잘 버텨주는데 아시아 쪽이 그냥 계속 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증시를 가장 먼저 보셔야 되고, 증시만 좀 괜찮으면 반등이 또 쉽게 나올 종목들이 많아요. 저 지금 사야 될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익 중인 거 있으면 그게 그 좀 무딘 종목이다. 예를 들어 뭐 키스트 같이 이렇게 무딘 종목이다. 이런 거는 팔고 급등이 나오는 걸로 팔던가, 아니 마이너스 뭐 20%가 똑같다 이렇게. 근데 이 종목이 단기로 봤을 때 아니면 재무가 더 좋다 하면 재무 좋은 쪽으로 갈아타던가, 아니면 수익 보기도 좋은 쪽으로 갈아타던가, 이거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좋아요. 참고해 보시고 작업을 해보시는 그것도 사실 생각보다 그 실천하는 게 좀 어려운데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